어머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엄마한테 효도 한번 못하고 속만 좀 너무 많이 썩혀드린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가 잘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엄마가 노래가 좋아 애청자시거든요. 그래서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잘 오셨습니다. 어머님 속을 좀 많이 썩였나 봐요. 딸이, 언니. 네, 어릴 때부터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느닷없이 공부를 때려치우고 음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반대를 했었죠.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방문을 열어봤더니 공책이랑 책을 다 찢어가지고 한 방으로 뚫어 놓은 거예요.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너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. 어머니 정말 따님 때문에 소갈이 제대로 하셨네요. 따님이 노래하러 다닌다고 해서 탐탁치 않았다는 이유가 또 있다 그러면서요. 아 네.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한데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. 예. 시어머님서부터 친정어머니까지 다 불교 집안인데 아우 얘가 무슨 뭐 CCM 가수를 한다고 그래요. 종교 대통합인데요. 예. 어떻게 CCM 가수가 되신 그게 거예요? 참 신기한데요. 네. 네.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. 사실 종교는 또 자유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속상했던 거는 제가 CCM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앨범도 여러 장 내고 또 크고 작은 중요한 행사마다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쟤는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이제 식구들의 어떤 그 눈총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. 이게 그 왜 채널이 있잖아요. 예. 예, 기독교 채널 뭐 그런 곳에서는 이제 활동을 하는 가수인데 그런 채널을 보실 일이 없으니까 가족분들이 불교 방송만 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. 네.